코로나가 세계대전의 전쟁 때와 같이 사람들에게 불안한 기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두렵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구독자들께 엄청난 희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경험해보지 못한 곳을 또 달려가 봤습니다. 진짜 쬐그만데? 곰이 어떻게 그 두툼한 손으로 이걸 따먹는지 너무 신기했어 내가. 이것은 일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김포입니다. 블루베리 농장인데요. 이 녀석은 이곳을 지키는 농장개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우리 둘째가 미국에서 함께 살던 밀키라는 3살박이 강아지입니다.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봐. 이 친구는 닉네임도 있는데요. 개놈시키입니다. 왜냐고요?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이런 짓을 하거든요. 개놈의 새끼. 이거 보세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오죠? 난감하네. 또 이런 짓도 소심치 않습니다. 밀키 일로. 아이 아이 밀키야 밀키야 나와. 밀키는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권자였는데요. 시민권자는 아니었나? 시견권자가 맞겠네요. 그런데 이 시골 농장에 풀어놨더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개놈 시키 여기다가 확 두고 갈까 보다. 어디 계세요? 아 여기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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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걸음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떠세요 보시니까? 제가 오늘 따드리려고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즘 따드리려고? 일손 바빠요. 따 먹으려고. 예. 따 드시고 따 주시고. 주인 몰래. 예. 따는 척하면서 다 예. 먹으려고. 근데 어쨌든간에 제가 본 블루베리 중에서 킹 오브 킹이야. 진짜 왕 중 왕.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셔서 이거를 제가 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요. 아니 이렇게 뭐 잘 지내는 사람 많이 있지요. 우리 애들이 이 블루베리를 좋아해서 미국 살면서 좀 사 먹어 보면 네. 크면은 깊은 맛이 없대. 무슨 이게 뭐지 생긴 것만 블루베리야. 이러고 또 조금 작은 걸 먹으면은 셔가지고 또 먹기가 나쁘고 이제 다른 블루베리를 못 먹겠대. 이거 큰일 났대. 이거 한국 입맛 버려. 예, 입맛 버려가지고 미국으로 붙여주시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아. 자, 이 블루베리 농장 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십시오. 네, 김포에서 블루베리 농사 지금 7년 차 짓고 있는 박인규입니다. 이런 블루베리도 명품을 먹고 싶거든요. 네. 여기 지금 몇 그루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수확하는 것만 600주 됩니다. 600주. 네. 근데 이게 지금 7년 되셨으면 이게 7년 된 남은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몇 년부터 생산이 돼요? 보통 뭐 농장에서는 4년 차부터 수확을 하죠. 나무를 키워가지고. 그러면 이거가 열매가 맺는 달이 어느 달이에요? 보통 이제 여기 우리 김포 경기 북부 지역에는 조생종이 6월 중순, 6월 중순 시작해가지고 만생종이 보통 뭐 7월 말이면 끝나죠. 그러면 한 달 보름 뿐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생 거 드실 수 있는 시기는 한 달 보름. 한 달 동안만 생 거 먹고 그 다음에는 얼렸다가 먹어요? 그렇죠. 1년 드실 거를 매니아들은 이제 다 냉동시켜서 드시죠. 블루베리, 이제 좋은 블루베리 생산하는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나무 종류도 뭐 그 지역에 따라 선종을 잘해야 되겠지만 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같은 나무라도 어떤 농장에는 이 저기 사이즈가 크고 예, 또 달고 예. 당도가 높고 근데 어떤 농장에는 똑같은 품종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배드 차이입니다. 이 배드. 뭐죠? 이 배드는
일반 땅에서는 이 블루베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블루베리의 특징은 pH라고 하는 산도가 보통 4에서 4.5가 가장 최상의. 전양반은 지금 일은 않고 계속 먹기만 하는데, 아,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사장님 재벌해요. 계속 따먹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그 나무가 나무 톱밥인가요?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배드를 이제 재료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피트모스라는 이제 주 원 재료를 이제 보통 수입을 해옵니다. 이 안에는 흙은 거의 없고, 흙은 거의 없고 이제 피트모스 수입해온 거하고 뭐 오랫동안 퇴비같이 예, 썩어서 이제 퇴적된 그 피트모스를 이제 파다가 그걸 압축 건조시켜가지고. 사장님께서는 농약 없이 최고의 품종으로 재배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집중력이 워낙 좋으신 야매주부께서는 오로지 먹는 일에 초집중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날 얼마나 먹었을까요? 근데 벌레 먹고 이런 것도 없어. 벌레는 안 먹는데 왜 할머니가 자꾸 먹냐고요. 그렇게 몰래 따먹다가 잡혀간다? 캐나다에서 등산을 가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곰 나타났다 그러면서 막 종을 치는 거예요. 등산하다 종을 치면은 그 야생 곰 같은 것들이 사람한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곰이 네. 요만한 곰이 서가지고 요런 나무에서 이렇게 따먹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 같이 등산 간 가이드분이 그러시더라고. 쟤네들이 주로 이 산에서 먹는 게 이 블루베리래. 야생 블루베리. 그러면은 본인은 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유, 곰탱이네, 곰탱이. 종류가 몇 개 있나 보려고. 맛의 종류. 전양반 말이나 못하면 좋겠어. 블루베리가 좋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농약으로 키우다 보니 워낙 손이 많이 가고 비싼 비료를 사용하다 보니 아직은 블루베리가 딸기나 포도처럼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송포 블루베리의 농장주 되시는 박인규 씨는 야매주부와는 아주 오랜 지인이고요. 저와도 친분이 많으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큰 사업을 했고요. 은퇴하시면서 건강한 사업에 관심을 갖다가 소박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줄 아는 아티스트 농사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변에는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과일나무를 심었고요. 이거 저 아욱하고 아욱인가봐. 아욱하고 미나리인데 지인들과 함께 노년을 즐기는 행복한 농장주이십니다. 무화과 열린 거 보여줄까? 농장에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LP판이 좋게 봐도 4-5천 장은 돼 보이는데요. 언젠가는 블루카페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기획하고 계십니다. 꽃이 너무 이쁘다. 어머나, 조심조심. 내가 왜 이러니? 나 가뜩이나 더 내려와. 아우, 조심조심. 어머, 백년 초 꽃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나도 사진 한 장 찍어야지. 진짜 아스파라거스. 진짜 맛있지? 근데 이거 생인데 어떻게 아스파라거스 하면 이런 맛이 안 나. 생인데 진짜 맛있어. 보시면 지금 금방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번성을 해요. 예. 그래서 나방이 여기다 이제 알을 뒤에다 까면 그놈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거미줄을 쳐요. 신기하죠? 아침 저녁으로 제가 다니면서 요런 게 초기에 요만 한 두 잎 정도 이렇게 났을 때 제거를 바로 해주죠. 저는 아쉽게도 블루베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촬영하면서 별로 블루베리를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딸한테 걸렸습니다. 아까운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습니까? 끝내기 전에 광고 한 가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머, 제 유튜브 보셨어요? 네 유튜브? 내 유튜브. 너 내 거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아니, 겸사겸사. 겸사겸사야? 겸사겸사. 얘도 찍고. 유튜브를 시작했어? 네. 뭐야 이름이?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그 여자에다가 그 여자 뭐 컨셉 뭐 찍는 거야 그러면? 2017년 6월 그녀는 나를 입양해 주었어요. 저놈 새끼 나오고 저놈 새끼? 저놈 새끼랑 하는 거야? 네, 개놈 새끼. 게다가 제 선물은 하나도 없는 거였죠? 그때 생각하니까 아직도 어이없네. 그러면 그냥 다루는 컨텐츠는 뭘 할 거야? 이렇게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제 나라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고모한테 얘기를 안 했어? 바로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뭘로 찾아 들어가야 돼? 날 가르쳐줘야지. 저 위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여자라고 치면 백지영 노래만 잔뜩 나와. 아. 내가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백지영 노래가 잔뜩 나오고 밀키를 하는 나레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모가 언니가 네. 말하자면은 가족 네, 가족들이 다 나와요. 이제 출연자가 다 가족이야. 네. 오씨 아저씨 얼굴 오씨 아저씨. 보고 싶은 분은 거기 보면 돼? 네, 글로 들어가시면 돼요. 오씨 아저씨 보고 싶은 분은 보고 싶으시면은 그 여자로 들어가십시오. 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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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